그가 이긴다죠. 그가 이긴다. He 이게 이거고, 여기다 이기다라는 표현을 비동사를 쓰든지 아니면 하다시를 쓰든지 하면 되겠네. He 그렇죠. He 그 다음에 여기에 S 쓸까 말까 이 고민이죠. 그래서 He win이에요. He wins에요. 그렇죠. win이 이기다라는 하다시인데 여기를 나 하다시 그렇다면 여기에는 he is 이런 거 하면 틀린 거고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그렇다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서는 둘을 써 두가 들어가는지 더즈가 들어가는 건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이기는 거야? he나 she나 it 중에 he가 이기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누가다를 완성시켰어.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오케이. 그래서 그가 이긴다. He wins. 그럼 이제 묻는 말첫 번째 단계에 그가 이기니? 그렇지. 아까 이 속에 들어있었지. 그가 이긴다를 만들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wins였는데 여기 있던 does를 꺼내서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됐죠. Does he win? 그럼 이제 문장 완성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 게임 어떻게 이기니? 그렇지. How. 방법이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로 시작하죠.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럼 여기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그렇죠. The game. 안만 길어봤자 대답하는 사람은 The game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답하는 사람은 The game 대신에 뭘 쓴다?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가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라는 말을 할때 제일 먼저 한게 이거야. 이거부터 만들어 봤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다 있어. 그가 이긴다. He wins it easily죠. 누가다부터 만든다 했죠. 누가다. 이게 누가 뭐뭐한다에 does가 들어가서 He wins it is는 뭐 되셔갖고 The game 되셔갖고 easily 했듯이 쉽게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이긴다고? 쉽게 이긴다고. 그래서 easily는 영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니 아니 이 easily란 말 자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떻게니까 how죠.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지. 여기 있던 does를 일로 보내줘. 얘는 how가 돼서 앞으로 가고요.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He wins it easily.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해서 누가다. 너는 물어본다. 너는 물어본다. 뭐라고? 응? 프라블럼? 자, 프라블럼은 이 뜻이고요. 누가 다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 그럼 이 속에 두예요, 더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크의 모습이 변하지 않죠. 이렇게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너는 물어본다. You ask.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물어보니? Do you ask? 문장 완성. Why? 그렇죠. Why? 왜라고 시작하죠. 이유가 궁금한 말이니까 why. 그 다음에 묻는 말 아까 만든 거 do you ask 남아있는 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래서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Why do you ask the problem? 자,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뭘 써요? 그렇죠. 그 문제란 뜻이니까 그 문제는 또 말할 필요 없이 그것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되겠죠. 그 문제 그거.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the problem이 있어야 할 자리에 the problem 대신에 is 들어가서 대답이 어떻게 된다?
Because 그렇죠. Because it is hard. 그래서 it은 뭐 되지 왔고 그렇죠. Because the problem is hard. 그럼 hard의 뜻이 뭘것 같아요? 어렵다야, 어려우니야. 그렇죠. 여기에 얘 있는 거 보이죠? 얘가 어려운이란 어떤 식인가 합쳐서 어렵다가 된 거죠. Because the problem is hard. 어렵기 때문에 물어보지, 왜 물어보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Because the problem is hard. 맞고요. Because it is hard. 다음 문장.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해서 먼저 누가 다, 누가 네가 있는데 누가 다부터 만들죠. 그럼 그들이 대답한다부터 만들어야죠. 그들이 대답한다. 그렇지. They answer. 그렇습니까? Answer는 대답하다. 뭐야?